너무 좋아. 오늘 진짜 각오해야 돼요. 나 진짜 만화 막 시킬 거예요. 난 이런 날만 꿈꿔왔었어요. 오늘 약간 뭐 좀 각오 좀 하셔야 돼요. 알겠죠? 네, 네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차욱 씨가 평소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웬만한 출연했었던 드라마의 OST를 본인이 굉장히 많이 불렀더라고요. 첫 키스만 일곱 번째 OST 키싱 유. 네. 한 소절 불러주세요. 바로바로. 제가 제목도 바로바로 불러주세요. 사랑하자는 사랑하자는 너. 여기까지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무사 백동수 OST에 다시 만난다면. 자. 희한하게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, 이 곡이. 네. 다시 만난다면. 자. 기왕 OST 나비에게. 나는 보이지 않나요? 난 그대 곁에서 계속 숨 쉬는데. 이런 노래입니다. 기억났어요. 노래 좀 된다. 마지막으로 힐러 OST에 지켜줄게. 바라만 봐도 가슴이 아린 사람, 눈을 감으면 사라질까 두려워져. 오, 목소리가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쭉 있는 게 되게 좀 듣기 싫지 않아요? 아,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. 평소에 어떤 노래 좋아해요? 저요, 이적 형님 노래를 이적 정말 씨, 좋아해요. 네, 제가 너무너무 광팬인데요. 또 어떤 가수예요? 또 이적 씨 좋아하고. 그다음에. 아, 괜찮아. 에이, 괜찮아. 좀 이적 나왔고. 제가 얼마 전에 뮤지컬 공연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고 김광석님 노래로 다 돼 있는데. 네,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고 김광석. 김광석 씨 워낙 명곡이 많죠. 또 다른 가수 한 분만 더. 한 명만 딱 더 대보신다면. 괜찮아요. 좀 진짜 좋아하는 가수 되셔야죠. 방송 이렇게 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윤도현 밴드. 토이라는 팀이 있어요. 토이라는 팀은 혹시 좀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 가수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노래를 많이 듣기 시작한 때하고 그 좀 시기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이적이랑 윤도현 밴드랑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시기가 안 맞다니 무슨 말이에요? 아, 제가 노래를 좀 늦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요. 네. 그러면서 이적 형이랑 윤도현 형님 노래를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. 네. 그러고 나서 좋아하게 되고 나서 이제 옛날 노래들을 찾아 들어봤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도 오늘부터 이제 토이 노래 많이 들어보겠습니다. 됐어. 나도 팬 있어. 됐어. 혹시 제 거 작품 힐로. 네. 무사 백동수. 다 보셨어요? 지켜줄게. 알겠어요.